기념 촬영은 필수. 저 바다는요 가면 추울 것 같은데요. 여기 찜질방이라서 다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찜질도 하고 좋은 경치도 구경하고 일석이조네요. 어디 이뿐이랴. 때만 잘 맞추면 특별 서비스 이벤트도 있다. 손님들한테 홍합탕 드시면서 방안대로도 보시고 즐기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드립니다. 손에 홍합탕 들고 야경 명당 증탈전 시작됐다. 여기 왜 올라온 거야? 전망 좋아서 여기 홍합탕 먹으려고요. 멋진 야경 감상을 위해서라면 추위가 문제랴. 광안대교 야경과 홍합탕은 찰떡궁합. 아,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너도 나도 야경 명당 자리 잡고 홍합알 빼먹는 재미가 일품이다. 전망도 너무너무 좋고 국물도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야경 못지않은 것이 있으니 일출. 새해 소원을 찜질방에서 빌 정도로 장관이라는데. 해가 뜨면서 다리 새로 끼인 건 처음 봤어요. 평생에 이렇게 구름 한 점 없이 해를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행운인 것 같아요. 한편 해운대에도 광안대교 전망 명소 있다. 심신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스파라는데 전 직원의 하루 일과 창문 닫기로 시작된다. 잘 보이기 위해서 지문이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 한 점의 티끌도 남김없이 닫고 또 닫고. 그만큼 예약 손님은 상승 곡선을 그린다는데. 전망이 좋기 때문에 다 오시지 않을까요? 마사지로 몸의 피로 풀고 야경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고 일석이조. 제가 꼭 아랍의 공주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인기 만발, 커플들을 위한 커플룸 역시 전망이 포인트. 여기에 와인까지 분위기 선론하고 사랑도 새록새록 샘솟는다. You is fantastic and I'm a happy man. 밖에 아름다운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스파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숨은 그림 찾듯 직접 야경 명당 찾기에 나선 이들도 있다. 남들이 좀 못 본 그런 많은 이제 사진을 좀 담을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좀 늦은 시간인데 추워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위 이기기 위한 준비 한번 철저하다. 양말, 네. 타이츠, 네. 또 발가락만 하나 더 있습니다. 안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겨울에는 이게 여러 겹 껴입는 게 좋습니다. 보온상 좋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전망 명소 공개한다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뭐 여기 좀 힘든데요. 예. 그래도 뭐 힘든 만큼 또 여기도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예. 예. 그래서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뷰 포인트를 찾아가는 길 발품 제대로 판다. 와, 감사합니다. 빌딩 숲인 서울에서 막힘없는 야경을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 서울 야경은 이만큼 보이는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발견한 전망, 표시는 필수라는데. 해가지고 사이트에도 올려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여기 위치구나 하고 이제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진풍경 펼쳐지니 셔터 쉴 새 없다. 멀리 인천까지 보인다는 용마산 정상. 사진의 사각 프레임 속에서 야경은 시시각각 변신을 한다. 야경은 중독인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그런 거, 마약이라고나 할까? 서울야경 최고입니다! 빡빡한 도심 속에서도 숨어있는 비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불빛이 수놓은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한남동의 아이스링크. 야경이 너무 좋아서 정말 좋아요. 항상적이에요. 이런 데서 프로포즈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곳이 여성들이 꼽는 최고의 명당, 성공률 100% 프로포즈 장소라고 하는데. 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남자 손님께서 프로포즈 이벤트를 신청하셔서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포즈 신청자 등장이요. 앉으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야경이 예쁜 한강 쪽에 앉을 수 있게끔 여자분이 쪽에 먼저. 서울에서 프로포즈하기 제일 좋은 곳이라고 프로포즈 잘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오늘의 주인공 등장하고 동시에 화려한 불빛을 밝힌다. 너무 예쁘다. 감미로운 세레나데 이어지고. 선미야 사랑해. 평생 함께 하고 싶어.
오빠랑 결혼해 줄래? 네. 프로포즈 대성공.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야경을 보며 축배의 잔을 드는 커플. 아 부럽다. 야경도 너무 이쁘고요. 이벤트도 너무 멋졌고요. 아 너무 들어와서 주인공 된 것 같아요. 아홉 명 나와서 잘 살게요. 확 트인 전망이 스트레스도 날린다. 방방곡곡 숨은 명당 나에게 맞는 전망 명소를 찾아 떠나보자. 2008년에 또다시 다이어트 결심한 분들 많으시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선 비만 부위에 따라 음식을 골라 먹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체 비만을 탈출하기 위해선 김과 미역류를, 또 작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칼륨이 풍부한 시금치와 당근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겠죠? VZ공대 다음 주에도 풍성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